안녕하세요, 코비가이드 PD입니다. 2021년 올해도 정말 많은 여행지들을 다녀왔는데요.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다닌 여행지 중에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꼭 가봤으면 하는 여행지들을 추려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봄에 추천하는 여행지를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고! 첫 번째로는 올해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보령의 청보리밭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천북면에 있는 이 청보리밭인데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위에 딱 건물과 해서 엄청난 뷰를 찍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 정말 핫플레이스인데요. 여기는 보령 천북면에 있는 그 천북교회 옆에 있는 청보리 밭입니다. 사실 여기는 찾아보니까 폐목장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청보리만 기르시고 구경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의 매력 포인트는 저기서도 지금 보이시겠지만 마치 지금 윈도우 바탕 화면 같은 풍경이 굉장히 이색적이고 멋있습니다. 구름이 있는 날에는 구름까지 걸린다면 정말 환상적인 곳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청보리들도 보니까 하나둘씩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보리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고창도 물론 좋지만 여기가 아직까진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셔서 이렇게 이 길에 사진 찍는 거 말고는 크게 사진 찍을 포인트가 없긴 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청보리밭 상황이 때때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꼭 최신 게시물을 검색하셔서 이 청보리밭을 구경하러 가셔야 가셨다가 혹시 돌아오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장 핫플레이스인 청보리밭으로 한번 내년에 떠나보시죠. 두 번째는 올해 인기가 급상승한 여행지 진천 이팝나무길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곳은 이 진천에 있는 이팝나무길인데요. 여기는 바로 진천 백곡천 옆에 있는 길입니다. 여기가 진짜 이 이팝나무가 길을 따라서 깔려져 있어요. 백곡천 주변이 나무가 계속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이팝나무가 쫙 깔려 있어서 지금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 엄청나게 이팝나무들이 피어있는데요. 여기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방문객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큰 이팝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한 3km 되는 길이 계속 이팝나무여서 마치 나무 위에 눈 쌓인 것 같은 이 길을 걸으면 너무 좋다는 점인데요. 또 오른쪽에 걷다 보면은 백곡천이 흐르고 있어서 이 천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지금 이 팝나무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폈고 이제 막 피고 있는 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제가 볼 때 다음 주가 훨씬 더 절정일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하얘지진 않은 꽃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다음 주에 찾아오신다면 정말 이 아름다운 눈꽃 쌓인 이팝나무 길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길이 꽤 길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저는 안쪽이 더 좋았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데크가 있는 데까지 오시면은 훨씬 사람이 적고 사진 찍으시려면 이 안쪽까지 오셔서 사진 찍는 게 제가 전해드리는 꿀팁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이 근처에 주차할 공간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 주차 공간을 찾는 게 좀 고민이긴 한데 만약에 정주차할 곳이 없으시다면 먼 곳에라도 주차하시고 걸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천에 이런 이팝나무 길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 진천의 이팝나무길은 제가 올해 방문했던 여행지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좋은 곳이었는데요. 내년에 잊지 말고 이 이팝나무길을 한번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꽃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하만의 악양
뚝방길과 생태공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뚝방길은 올해 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지금도 찾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낀 점은 와, 정말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구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지에 양귀비가 심어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수레국화 그리고 금계국, 안개꽃까지 정말 다양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여기가 지금 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함안을 그렇게 찾아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보면은 정말 양귀비가 넓은 부지에 많이 피어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진 쪽도 있어서 이 뚝방 양 사이드에만 양귀비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레국화와 양귀비가 같이 피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되는 이곳이 와, 정말 약간 봄 자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이 뚝방길 2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서만 즐겨도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뚝방 모든 것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악양 생태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특히 금계국이 가득 피어 있어서 매력적인 곳인데요. 지금 보이는 호수 같은 곳에 삥 둘러서 금계국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걸으면 노란색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태공원에도 뚝방길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금계국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그 앞에 흐르는 강까지 더해져서 저는 더욱더 좋았습니다. 꽃들과 어우러지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금계국이 한 알은 피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오셔서 금계국이랑 함께 사진 찍는 게 사람 없이 찍을 수 있는 꿀팁이거든요. 요점 생태공원을 방문하시면 잊지 말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수레국화를 볼 수 있고 규모는 작지만 양귀비도 볼 수 있어서 뚝방에 사람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생태공원으로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용산공원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무려 주말 오후입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 서울 안에 이렇게 아무도 없다는 공간이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여기는 서울 안에서 그것도 아주 요즘 핫한 동네 용산에 있는 용산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는 미군기지였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와,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지금 무려 주말 오후인데도 이렇게 아무도 없다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사실 진짜 서울 같지 않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서울과 다른 매력에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곳은 이 용산공원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 미군들이 살았던 집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5만 평 정도 열려 있는데요. 이 미군 기지들이 점차 우리나라에 반환되면서 엄청 큰 공원으로 변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대되는 곳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히든 플레이스입니다. 서울에 이렇게 사람 오는 곳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빨리 한번 이곳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동의 숨겨진 벚꽃 명소인 백운정 송숲길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백운정 건너편에 있는 송숲길인데요. 여기가 왜 지금 한창 주목을 받느냐 하면 이 주변에 보이시는 벚꽃길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와, 지금 완전 봄이네요. 사실 이제 벚꽃이 올해 굉장히 빨리 피고 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떨어진 지역도 많은데요. 여기는 아직까지도 이 막바지 벚꽃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예쁘게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정말 없다는 점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벚꽃을 즐기는 게 요즘 쉽지가 않은데 그게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좌측으로 들어가면 또 소나무가 엄청 울창하게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과 이 약간 핑크 벚꽃의 조화를 느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백운정 앞에 있는 송숲길입니다. 내년에 가보셨으면 하는 여행지를 이렇게 추천해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정말 자유롭게 이곳을 가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여러분들께 올해 다닌 여행지들 중에서 엑기스만을 추려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